와, 많이 땄다. 많이 땄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 집에서 딴 거예요. 이거 닐리코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알겠죠? 자, 저쪽에 한번 가든 한번 보여주세요. 저쪽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우거진 게 닐리코이예요. 그래서 집에 울타리에 저렇게 닐리코이 심어서, 저희는 집에서 닐리코이 이렇게 따서 먹어요. 요거 새끼 열매, 요만해요. 저 콩알만 하죠? 조금 크면은 이제 요만해져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잡아주세요. 그쵸?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보이면 그때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닐리코이 꽃이 참 신기해요. 그쵸?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죠? 시계꽃이라고도 해요. 닐리코이 꽃은. 그렇죠? 참 신기하게 생겼죠? 오늘 이제 저희 집 닐리코이 가든에서 딴지 닐리코이로 요리를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자, 이동 갑시다. 여러분, 닐리코이는 비타민C가 많이 있어갖고 피로회복에도 아주 탁월하고 또 석류보다는 5배의 비타민C 함유량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거의 뭐 슈퍼푸드, 슈퍼프루트 뭐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하원에서 먹으면 가장 좋은 건 변비에 너무 좋아요. 변비. 이게 변비에 정말 직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와이에 오시면은 닐리코이 고르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한국에서는 닐리코이를 백한가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하와이에서는 이게 영어로는 패션 프루츠라고 그러고 하와이 말로는 닐리코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이제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여러분들 백한가 드셨을 때의 이 과일 스킨이 아마 틀릴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오시면은 반드시 쭈구리, 이게 쭈글쭈글 돼 있는 거,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요렇게 돼 있는 게다 익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일 텐데, 요런 과일을 고르셔야 돼요. 요런 거, 쭈글쭈글, 요런 거, 그렇죠? 요런 걸 익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희 닐리코이 가든에서 딴 거예요.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닐리코이 먹는 방법은 그냥 과일을 반으로 쪼개서 안에 있는 요거를 그냥 스푼으로 이렇게 드셔서 드시면 돼요. 새콤 달콤, 어우. 정말 여러분들 꼭 하와이 오면은 꼭 먹어봐야 할 릴리코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 집에서 어떤 거를 이 릴리코이를 가지고 요리하실 거예요? 릴리코이 슈림프를 만들 건데요. 갈릭 슈림프에다가 릴리코이 주스를 더해줄 거예요. 재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심플한데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는 닐리코이를 이제 반으로 갈르면은 안에 이제 속 내용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그쵸? 요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다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오늘 이제 요게 이제 메인 요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넣고 주스를 만들 거예요. 주스가 와, 향이 장난 아니다, 진짜. 그쵸.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건. 오, 냄새 좋다야. 버터랑 이렇게 마늘이랑 이렇게 같이 믹스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부터 그냥 사로잡는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야.
이제 팬이 좀 달궈진 것 같아요. 새우가 이렇게 좀 팬이 뜨거워져서 익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새우를 여기다가 넣고 새우 투하. 네, 이제 새우가 익게 해주면 돼요. 이제 새우가 핑크색으로 변해서 다 익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릴리코이 주스를 넣고 파슬리도 이렇게 넣고 그냥 가볍게 믹스해주면 완성. 와, 지금도 뭐 향이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릴리코이 향이 우와. 끝내줘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이거 꼭 따라해보세요. 오우. 여러분, 요리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릴리코이의 그 새콤달콤한 새우랑 같이 만나니까 너무 맛있다. 이거는 지우받네 안 가도 될 것 같아. 소스가 정말 너무 맛있어. 이것도 매칭이 정말 잘 된다. 여러분 꼭 백항사 갖고 청도 좋지만은 이렇게 한번 새우 요리를 만들어서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쌍따봉.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네. 확실히 이제 변비는 없어질 것 같은데.